외출하는 보자농부 아버지. 어디 가세요? 애들 밥 줄이 준비하러 가야죠. 애들 밥이요? 아버지가 식사 준비하러 간 곳은 집이 아닌 강릉 시내. 아하, 아드님 순두부 사다 주시려고요. 하지만 아버지가 도착한 곳은 식당이 아닌 두부 공장. 공장에까지 와서 사시는 거예요? 여기는 초당 두부 공장인데 비지 가지러 왔어요. 비지요? 아하, 비지도 맛있죠. 그런데 이 정도나 많이요? 하늘에서 비지 눈이 내립니다, 안 내려. 초식 동물들은 이 비지라는 거 같이 이게 배합해서 먹이고 있어요. 아하, 비지가 아들 부자농부의 밥이 아니라 초식 동물용 사료 재료였군요. 이 비지가 초식 동물들의 사료로 어떻게 변신하는지 궁금한데요. 잠시 후. 네, 차가 또 있어요? 알았어요, 이제. 네, 내리고 정리해. 네, 알겠습니다. 참고로 새 비지가 들어가고 사료 배합 주기는 얼마나 되나요? 일주일에 1.2, 3톤 정도 가져오고요. 일주일 동안 다 소비하고 또 매주 가지러 갑니다. 2, 3톤 비지에 초식 동물들이 좋아하는 건초도 팍팍 섞는데요. 서 잘 절하고 잘게 파쇄도 해줍니다. 건초는 어떤 거 쓰세요? 지금 제가 썰어낸 게 호밀이라는 이제 사료 작물이고요.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이제 연맥이라고, 이것도 이제 사료 풀의 건초죠, 건초. 건초 종류도 여럿, 사료도 여럿. 이건 TMR이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티모시랑 이렇게 뭐 옥수수랑 여러 가지 펠렛 사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. 좋은 거에 맛있는 거, 다시 좋은 걸 또 섞습니다. 거기에 비지까지 섞는 이유가 있을까요? 이게 아무래도 건초가 수분이 없다 보니까 동물 친구들이 좀 밥을 많이 남겨요. 근데 이제 비지가 아무래도 이제 수분감도 많고요. 영양분이 많아서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, 동물들. 비지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다고요? 지방이 많아서 이제 암컷 개체들한테 비지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불임도 될 수도 있고요. 수컷 같은 경우도 이제 생식기에 이제 배변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비율도 되게 중요 잘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아버지께서 이거 레시피 만드시는데 한 30년 전에 만드셨거든요. 다 시행착오 겪어서 만들어낸 레시피입니다. 그럼 30년 비지 사료 배합 오늘 공개하는 건가요? 네, 노하우라. 아, 저희한테 못 알려줘요. 네. 개발자인 아버지 허락이 필요하답니다. 암컷의 불임과 수컷의 배변 문제는 절묘하게 피하면서도 수분과 단백질 영양 공급원이 되는 비지 배합 사료. 좋은 건 동물도 기가 막히게 알죠. 어찌나 잘 먹는지, 하하, 사료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. 초식 동물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저희가 사서 먹이는 사료 포함, 만드는 거랑 사서 먹이는 거 포함해서 닭값이 한 6,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. 초식 동물 먹는 것만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?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영양제도 넣어주거든요. 먹는 영양제.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, 한 그 정도 나올 겁니다. 부자농부 마음, 이 녀석들은 알고 있겠죠.